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. 오늘도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우리가 노동조합법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, 오늘은 제3장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에 중에서 제29조 교섭 및 체결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실질적으로 그법 조항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. 예, 안녕하십니까. 고용노무사 정봉수입니다. 노동조합법 29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과 조합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, 이렇게 있습니다.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바로 노동조합을 대표해서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.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합의 권한이고, 바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권한을 갖습니다. 따라서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얼마든지 사용자하고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이제 다만 그 규약으로서 그 권한을 좀 약간 제한할 수 있는 게어그 단체협약을 최종적인 그 노동자의 대표자가 어떤 마지막 체결하기 전에는 그 근로자의 어떤 교섭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조합원의 어떤 찬반 투표를 해서 그게 50%가 넘을 때 그게 통과된다, 이런 규약의 규정이 있으면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 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대표자가 사용자하고 잠정 합의가 아닌 실제적으로 그 단체 협약 그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명을 하게 되면은 그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 그 노동자의 조합원들이 어떤 노동자의 대표자가 자기들의 뜻을 확인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합의했다 하면은 그 어떤 노동조합의 대표자에 대한 어떤 탄핵의 어떤 사유는 될수 있지만은 이 단체협약은 법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실질적으로 그러면 단체협약에 있어서 이게 지금 교섭 및 체결 권한이라고 했는데, 그러니까 노동조합 대표자가 교섭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역할이라든지, 그거에 대해서 한번 뭐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. 예,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사용자하고 단체 교섭을 하고 그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, 이 얘기는 바로 그 노동조합의 어떤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노동자의 대표자의 어떤 법적 권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좀 여기 좀 특이한 거는 이 노동조합은 자발적 기구고 어떤 법적인 기구가 아닙니다. 다만 노동조합이 생겼을 때에는 바로 아니 회사의 어떤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기구가 됩니다.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그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. 이 노사협의회는 반드시 법으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, 그리고 근로자위원, 사용자위를 뽑아야 되는데, 그 근로자위원은 그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위원이 됩니다. 그리고 또 여기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및 체결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조합을 위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, 그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, 이런 내용이 있는데, 이와 같이 노동조합은 그 교섭 권한을 외부에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에 반해서 노사협의회는 위임을 할 수가 없고, 모두 그 회사의 직원만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, 근로자 대표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. 사용자도 마찬가지고, 단체 교섭에 대한 권한을 외부에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노사협의회는 반드시 그 회사의 어떤, 직원들만, 아니면 또, 어떤 사업주나 사용자, 사업 담당자, 이러한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, 어떤 내부, 회사의 내부 인원만 이렇게 교섭 대표가 될 수가 있는데, 그 노동조합은 사측도 마찬가지고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그 교섭 권한을 외부로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본 노무사가 최근에 포항과 울산에 있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사측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단체협약을
그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단체협약을 잘 체결해 줬습니다. 이와 같이 어떤 노동조합과 회사는 이 단체, 그러니까 단체 교섭에 대해서는 외부에 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래서 그 지금 그 우리 그 강남 노무법인에서 정 대표님이 이제 교섭 대표로 참여하신 그 사례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, 그러면 내부 권한을 내부에 있는 분이 단체 교섭 그 대표로 하는 경우와 지금 외부인을 들였을 때 뭐 장단점이 있을까요? 아, 예, 당연히 예, 있죠. 그 사실상 그 어느 그러니까 회사든지 노동조합이든지 외부의 그 권한을 그러니까 위임한다. 그 보통 이제 그 노동법의 전문가가 바로 공인노무사입니다.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좀 자기 권리를 더 정확하게 지키겠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어떤 법률 전문가한테 이런 교섭 권한을 주면서 어떤 교섭 권 어떤 그 충분히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고 또 협상력도 유지하겠다 이런 취지로 많이 외부에 유임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그 단체 협약은 그 포함되는 내용이 규범적 효력이 있는 어떤 근로 조건에 관련 내용도 있고 또 노동조합의 권리인 채무적 효력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특히 그 노동조합의 그 인사 경영권에 관련된 규정을 그 좀 사업주가 이렇게 양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을 쓸 때에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야 된다. 그리고 또 근무 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를 받아야 된다. 이런 내용과 같이 어떤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노사가 어떤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필요하지만은 그 기업의 규모나 또 이런 인사경영권 부분은 그 어느 정도 회사가 그 나름대로 독특한 그 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 회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인사경영권을 위임 그러니까 어떤 노동자한테 이렇게 양보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클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비정규직은 3개월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3개월 연장할 수 있지만은 그 3개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비정규직 쓸 때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된다. 이런 내용이 단체협약이 있었습니다. 굉장히 그 회사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그 확실히 그 선을 그어주고 그러니까 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것, 수용 못하는 이런 부분을 잘 알려주는 게 바로 외부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본 노무사는 이번 교섭을 통해서 확인한 게 기존에 그 회사가 그 노동조합과의 어떤 평화로운 관계만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인사경영권을 많이 양보한 사례가 바로 이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본 노무사가 그 회사의 특별한 요청으로 인해서 인사경영권을 대부분 그 회수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이번에 맡아서 했는데, 그래서 아마 그 회사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또 한편은 노동조합 측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고용 불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,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,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어려운 험난한 이 경제 사정에 있어서 회사의 힘을 몰아줘야지만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. 이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 합리적인 어떤 그 단체백에 체결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좀 큰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아주 축하드립니다. 좋은 결과를 내신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